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구독자 400명 돌파 기념으로 나누어 주려고 했던 마블 스킨 탑서스를 7개의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하나는 이처럼 줄줄 말아서 이렇게, 아, 지금 보이지도 않네. 네, 이렇게 줄줄 말아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묶어서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얘 이거 줄줄 마른 거 하나, 줄줄 마른 거 하나와 그 나머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는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한 것들 6개와 이렇게 빙빙 돌아서 한 가지로. 그러니까 사실 잎사귀 하나하나씩, 기근 하나하나씩 자른 거가 6개, 이렇게 묶은 게 6개고요. 그걸 안 자르고 빙빙 돌려서 간단하게 한다고 한번 해봤는데 사실 간단하지 않았고요. 저는 방향을 다 돌리느라고 좀 걸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이거는 그왜 생장점이 있는 길게 자른 거.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잎사귀가 이렇게 노란 잎이 돼서 하엽쳐서 잘랐거나 아니면 그 가지와 잎사귀와 잎사귀가 긴 것들을 따로 해서 이렇게 또 하나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얘를 지금 햇빛 가까이에 있던 건잘 자라고요. 햇빛보다 좀먼건좀덜 자라지만 더 중요한 거는 뿌리는 아무래도 뭐라 그러지? 이렇게 어두운 그릇 새서가 더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 얘네들이 햇빛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란 잎이 너무 많이 생겨서 얘네들 잎사귀 하나씩밖에 없는 것들인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집에서 가져온 원예상토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3주 지나서 아직 분갈이 하고 싶은 생각이 아직 없는데요. 얘들이 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투명하지 않은 거죠? 불투명한 거? 불투명한 거? 얘들이 지금 화엽이 져서 얘네들 자르고 뭐그 다음에 잎사귀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반투명이지만 그냥 햇빛이 잘 보이는 거고 얘네들은 다 투명하거든요. 저는 투명한 것들이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햇빛 가까이 있는 게더 뿌리가 빨리 나리고. 예. 제가 예상했던 어떤 그것이 실제 우리가 그 환경에서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울 때는,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이뭐 이렇게 좀 불투명한 뭐 바카스나 캔병에다 넣은 뿌리가 더잘 난다. 그런데 사실 얘가 뿌리가 더잘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말라 죽어가고요. 뿌리는 오히려 이게 햇빛 가까이 있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TV 뒤에 숨겨 있는 굉장히 어두운 데인데 얘도 잘 자랐어요. 투명한 거. 오히려 투명한 이거처럼 커피 먹고 남은 이 일회용 컵. 이거 좋네요. 예. 지금 다 이걸로 해야겠어요. 제가 그동안은 이렇게 불투명한 걸로 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일회용 어떤 그릇들이었는데. 여러분, 저의 오늘의 주장은, 투명한 거, 그리고 햇빛 가까이 있는 게더 뿌리 발달이 더잘 된다는 거. 그리고 어차피 얘네들은 물이고요. 사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시간이 별로 없고 한 곳에 있지 않으니까 얘네들 시간이 있어도 다른 일 때문에 얘네들한테 물을 갈아줄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이 지금 3주일이 넘었어요. 근데도 얘들이, 뭐죠? 물웽병이나 뭐 썩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제가 간간이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에 식초래. 유한낙스 한 방울을 넣습니다. 유한낙스 한 방울 다. 물론 한 방울이라는 게꼭한 방울은 아니고요. 찍 뿌리다 보면 조금 더 나갈 때도 있고요. 예. 조금 더 넓은 거는 조금 더 뿌리고. 예. 그동안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해서 얘를 갖다가 지금 분갈이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두 개는 분갈이 하겠습니다. 아무리 흙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얘들은 흙으로 보내겠습니다. 얘들이 급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